예,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안될게다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치료 안된게 있었나요? 너는 좀 어렵겠다. 너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어, 그, 눈이 안 보였잖아. 그래서 이건 고치기가 어려워. 날 음, 때부터 그랬으니까 더 어려워. 예. 쓰다가 고장난 것은 좀 고치기 쉬운데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시신경을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넌좀 어렵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어? 너는 죽었으니까 너는 살리기 어렵겠다. <laughs> 너는, 너는 좀이 병이니까 열병 어, 정도 야야 뭐 내가 좀할수 있지만 너는 죽어서 안 되겠다. 뭐 그런 적 있나요? 주님 앞에는요, 병의 경중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병의 경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됐냐, 뭐, 많이 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고치겠다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오래됐든 안 됐든, 뭐,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죠. 어, 이삭이 출생을 에, 했습니다. 이제 이제 오늘 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삭의 에, 출생까지 에, 아브라함이 살아온 길은 구9 년을 살아서 이제 백세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름 받을 때부터 시작한다면. 2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25년이 안된 사람은 여기서 조용해야 되겠죠. 그죠? 네, 25년 동안.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 1년 전에 말해가지고 지금 들은 게 아니고, 25년 전에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삭을 준다는 약속을 최소한 6번 이상을 했습니다. 약속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기 싫어가지고, 주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미적미적 거려서 25년의 세월이 지났을까? 그게 아닌 거죠.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준 거예요. 하나님은 주려고 생각하면 안될게 없다니까요. 전능자니까. 알렐루야. 그러니까 안될게 없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준다,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쓰임받는다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릇으로 쓴다는 것좀 더, 조금 더큰 제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도응답은 곧바로트 그 적겠죠. 시간이. 그렇지만 자우지가 하나님의 어떤 쓰시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될 때는 상당한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노아는 500년이 필요했습니다. 몇 년이요? 500년. 우리는 500살 못 사니까 이제 조용해야 되겠죠. 그죠?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600년을 동행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6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베일을 더 동행했죠. 예. 그래도 나중에 실수는 하기는 좀 합니다. 수리핵건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동행한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결국에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멸망에서 구출한 일을 했죠. 아브라함은 그로 쓰임 받기까지 부름 받은 데 25년이 걸렸고요. 요셉이라는 아브라함의 이제 그 어~ 증선자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 1 7세에 종으로 팔려가서 3 0세에 국무총리가 되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근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요셉 때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마는 요셉은 에~ 조, 종에다가 나중에 죄수까지 됩니다. 예, 죄수까지 돼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요 수직 상승을 해요. 수직상승, 왕 다음에 위치로 올라가 버립니다. 수직상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만 준비가 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수직상승시키잖아요. 순간적으로 수직상승시키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이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수직상승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세월의 인내함이 그때를 못 참아서 사람이 결국에 지난데에 얘기했으면 물 따르는데 물이 요만큼 찼다가 아이고 아닌가 보네. 또, 또, 이, 이 반복하는 거예요. 에? 여기 4분의 3 능선, 아니, 10분의 9 능선까지 올라왔다가 아니네.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가는 거라. 이, 이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에 한 번의 넘침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다음부터 팍팍 넘쳐요. 에? 그런데 그걸 채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가는 거죠. 모세는 80년을 세월을 보냅니다. 80년의 세월이 그가 필요했고요. 다윗은 15살에 사울왕에조 쫓기기 시작해가지고 30세 왕이 될 때까지 15년을 쫓기게 되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다윗은 담메세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 사역자 쓰임받게 최소 10년의 세월이 아라비아 광야 또 자기 그 다소란 지역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게 10년의 세월이 있은 후에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그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회개 이것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살펴볼 것은 우리는 자꾸 급할 수가 있어요. 왜, 왜 나에게 자식을 안 줍니까? 다메색 엘리에스를 할까요? 다메색 엘리에스를 양자 삼을까요? 어, 이스마엘을, 이스마엘라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때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식물을 심는데, 이것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비도 맞고, 태양도 뜨거운 태양도 내리쬐고, 비바람도 내리쬐고, 보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서리까지 맞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겨울 내내 이 파도, 이그 겨울에 몇째 뒤집어쓰고, 이렇게 그 겨울을 지내야 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시간이 지나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냥, 포라에탁 얹었다고 그냥 탁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오랫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뭐 무조건 그러면은 너는 오랫동안 시간을 이렇게 해야만 있는 사람 될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조건들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내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가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빨리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주가 쓴다 그 말이 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급하고 조급하고 왜 지금의 때가 아니냐고 왜 지금 복을 안 주시냐고 막 우리는 따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복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는, 그, 어 하나님께서, 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그릇이 안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는 것이 자기가 잘난 것처럼 포장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공로처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안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할까봐 너의 힘과 너의 지혜로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상태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수준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안 쓰시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딱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 준비가 되어질 때 쓴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왜 100세였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뭔가 채워진 게 있었다 그 말이죠. 왜 86세는 아니었습니까? 왜 이스마엘이 낳을 때는 아니었습니까? 아닌 게 있었던 거죠 아닌 게. 아닌 게 있었던. 거. 불순물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마음반의 준비가 딱될 때가 99세였어요. 99세, 그 99세 때는 뭐냐? 딱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면은... 어떠한 어떠 외부의 공격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행이 되며 나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지키지 않도 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면은 인간적인 것을에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안된 것도 하나님이 한 함께, 함께 하면 된다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 이것이 돼야 됐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9 9 세인데 사례는 1 0 0 세냐 사례는 그1년 뒤냐 사례는 89세에서 90세인 것, 10살 차이 나니까. 그러냐. 사례가 아직 믿음이 덜 가졌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주심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은 사례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사례는 금방 바꿉니다. 금방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데 그 아브라함은 결국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으니까 예, 자기의 조카를 양자 삼겠다, 종을 양자 삼겠다, 그 다음에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후사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능력들인데 이런 인간들의 능력이 하나. 그래서 저는요, 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그렇게 그 인식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담 없는 전진을 계속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부르짖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걱정 없이 쓰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난 후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죄라고 아닐 때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죄라고 알게 되는 순간, 할 일을 받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이게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냥 죄인이라고 그냥 여겨주는 거죠. 자기를 여겨주는 거야.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요,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저는 아주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걸 정확히 저는 체험했어요. 네. 저는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 예. 네. 그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죄인이더라고. 아니,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제가 죄를 지었어도, 저는요, 옆에 지나가는, 지나가다가, 예, 그, 어, 남의 집에 참외 하나 따는 것도 손 덜덜 떨려서 못 따먹었다니까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은, 배가 고프면 참외참가 아니고, 물에, 오이, 오이, 예, 오이 이런 거 하나 따먹을 수 있잖아요. 예. 배가 고프면은 미영도 맛있습니다. 미영. 미영이 뭔지 아세요? 미영? 목하에 어린 고. 초록색에 아주 부드러울 때, 아직 처음에, 모카가 나중에 하얗게 그딱 있는데, 그 안에가 하얀 것이 촉촉합니다. 맛있어요. 달콤해요. 배가 고픈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 미영이라고. 그 모카의 어린 것. 예. 그거 촉촉합니다. 그래서 고게 아주 맛있어요. 배가 고플 때 그것도 몇개 따먹을 수 있잖아요. 진짜. 모카 받치니까 다. 예. 그런데, 이, 예. 그 다음에 뭐, 설이로 하루도 하다니잖아요. 설이, 수박설이참외설이 예. 근데 저는 수박설이참외설이는한번 서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딸기설이는 제가 좀 해봤네. 딸기설이 딸기, 딸기 있잖아, 딸기. 예. 아이고, 근데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못하겠, 못하겠다. 딱한 번인가 한것 같아요. 예. 하도 동네 애들이, 친구 애들이 우리 딸기설이한번 하러 가자. 그런데. 야,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구 집에 갈래? <laughs> 누구 집에 갈까? 누구 집과 갈까요? 결정하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요 시간에 나오니까 요거 뭐안 된다. 친구들이 요 시간이 말고 요 시간에 뭐 해야 된다. <laughs> 딸기설이, 어, 그래도 딸기설리 하는데요. 딸기가 말이죠. 처음에는 하얀 하얀색입니다. 딸기 하얀 하얀 약간 연두빛 나는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다가 나중에 빨갛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예, 초록색 연두색 이런 이런 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변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딸 때도 그 익은 거 따야지 익지도 않은 거 따서 못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딸 때도 골라 따야 되잖아요. 빨간 걸. 서리를 해도 달빛에 그거 번지고 예, 근데 그, 그, 제가 그, 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죄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창조주 앞에는 죄인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쓰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합당한 조건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시기를 그 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그 순간에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추진하게 될 때에 두 가지를 꼭 그래서 채워야 됩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돕는 손길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돕는 손길은 천사가 와요. 천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내가 기도를 계속 해 놓게 되면 나를 돕는 천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망가뜨리기 위 하여 귀신이 공격해 오는 것들을 천사가 알기 때문에 방어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아니하고 사업을 만약에 시작했다. 그러면 나를 돕는 천사가 없으니까 귀신이야 소리를 속여버릴 때빵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것이 하나님 역사인줄 알고 그래서 몇번 말아 먹으면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재정이 떨어질수도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의 분량을 먼저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이건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의 기록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아그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도 이렇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믿음을 이런 성경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면 은 그런 일이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고 여겨버리고 아예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성경에 이랬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예. 왜 사라가 임신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했습니까? 그랄왕 아비벨레기의 그 집에 여자들의 태가 다 다쳤는데 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태가 열리고 성병이 사라져서 결국에 임신한다는 걸 통해서 임신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자기 눈에 펼쳐진 걸 보고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잉태가 딱 되는 거예요 알레르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번 듣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말은 거짓말이 없잖아요 예 성경의 말씀을 좋게만 쓴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성경에 이스라엘의 후손 모세가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을까요? 우리 조상은 좀 파렴찬 놈이 있었네. 그걸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을까요? <laughs> 한번 생각해 보시라.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추접하고 더러운 이야기도 써놨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써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도 그 사람이 별 볼, 별볼일 없었다. 우리하고 다 똑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조금 그 순간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서 결국에 그 어, 위대한 사람이 된 거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이런 그좀 좋지 않은 이야기도 성경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예,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예, 그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아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아는 시간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줬을 때그 복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줬다는 것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그데 내가 약을 먹고 병에 나았는지 기도해서 병이 나았는지 애매할 때는 안 고쳐주는 거예요. 초신자는 내가 아플 때 즉시 고쳐줍니다. 왜? 초신자는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는데 있어 없어 이러는데 기도했는데 딱나와 오! 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그걸 빨리 알기 때문에 초심자들의 기도는 팍팍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이미 오래된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내가 약을 먹고 눈이 좋아졌는지 귀신이 나가서 눈이 좋아졌는지를 잘 구분을 못하니까. 못하니까.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의 물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한 거라는 거예요. 네,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한 거다. 그런 믿음이 생길 때 나와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는 걸? 하나님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했지? 라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쥐 자랑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쓰는 겁니다. 한번 해가지고 해봐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두번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애를 못 낳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둘이 완전히 그걸 맞서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전에 그 전에 했었다면 자기들이 할수 있었다 뭐 이런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었지 뭐.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완전하게 그들에게 익혀지고 불가능하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번뜩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서 초자연적인 이 세상에 속한 법칙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법칙이 딱 적용돼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하, 우리가 오늘날에 오늘날에 기도의 분량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지. 내가 지혜에 있어서 했지. 우연하게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쓰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하려면 그게 맨 처음에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치려고 약 약방에나 또는 예, 의사를 찾아가지 말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회개 기도부터 해서 귀신을 뽑아내고, 이 내게 지금 저주의 결과를 남긴 그것을 먼저 뽑아낸 다음에 약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고장났으니까. 고장난 걸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이 초자인 방법으로도 고쳐주지만, 의사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수를 쓴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나를 고친 것이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하면 좋은 의사나 만나가지고 내가 병을 고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회를 어떻게 잘 어떻게 맞춰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고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 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려면 기도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이문제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하나님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그 방면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아버지 그그 그 시각 눈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것이 미래에 더 중요한 것인지 알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지만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우연히,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땡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많이 그 쓰임 받기를 원하면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어지는 것에서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시간이 현재에 있습니다. 나는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었다는 말을 어제 있어 끝난 게 아니고 어제부터 미완료예요. 어제부터 있어서 지금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요. 미래 올게 아니고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라고요. 그것이 이제도 계시 전에도 전에도 계시 이제도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은 그그 의역이 의역. 예. 지금 지금까지 아직도 있어왔고 지금도 있으시며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라 한. 현재, 속, 항상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25년의 세월이, 아이고, 엄청나게, 언제 내가 그걸 기다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에서는, 그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고, 그 언제, 내가 할만구가 돼가지고 되나, <laughs> 그런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귀왕 이 땅에 살다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렐루야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여기까지다 이거야. 너는 한 번이다. 너는 한 번.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는 한 번으로 끝이다 이거야. 우리는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아,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었구나. 아, 나도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고, 여기에서 보충할 사항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요 때, 요 사람이 이랬는데, 주님,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그런 시야를, 여,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내게 그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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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채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하바쿡 2장입니다. 하도 창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창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제가 하고 있는. 구약 성경 하박국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앞이에요 하박국 스바니 앞에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구약 1302쪽입니다 1302쪽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네. 하박쿠 2장 3절을 제가 지극해봅니다. 이 하존, 이 하존이라는 것은 환상으로 보여지는 어떤 계시입니다. 환상으보여주는이 환상에 의한 계시는 참으로 정한 때가, 아, 정한 때를 위하여 여전히 있다. 여기에 정한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듭니다. 뭐라고요? 모에드 정한 때란 말이 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펴놓고요. 다시 창세기 21장 1절을 봐 봐요. 창세기 여기 펴놓고 창세기 2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라고 말을 했느냐? 18장 18장 또 넘어갑니다 10절 18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한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때 웃었죠 네. 14절 그 밑에도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이 기한이 모 에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될 때가 그 시간이라고요. 그그 때가 안 됐으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죠. 거기. 그게 10년 만에 됐다면 85세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만한 준비가 아직 안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한 때는 항상 현재라니까요. 86세도 될수 있고 99세도 될수 있고 200세도 될수 있어요. 하나님 시간은 항상 현재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 친구가 복을 받을 만하구나 라고 하는 그때가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바쿠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 모에드 정한 때를 위하여 여전히 있나니 그 끝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은 어서는 속히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는 속히 오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주님은 현재니까 속히예요. 항상 현재니까 시간이 없어 개념이 그 속히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뒤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한 얘기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참으로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에, 반드시 정령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위하여서 내가 준비해야 될게 있겠구나.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역사하는 겁니다. 회개가안 되면은 귀신이 가르쳐준 것에 몇번 복을 받으면은요 귀신이 가르쳐준지 성령이 가르쳐준지라고 착각해가지고요 성령이 가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느 순간에 팍 망합니다 이제 그걸로 왜? 귀신이 몇번 했다가 딱 쳐가지고 지옥 보내거든요.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 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따라갔더니 내 이렇게 망했다고 할 거거든요. 귀신에게 팍속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이유는 벌써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회개를 많이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가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천한 천사만 확보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얘기를 하지 않게 있으면은 속에서도 들어 있는 귀신도 뱀도 역사할 것이고 밖에 있는 것도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에는 귀신도 처음부터 자기가 소, 자기가 뭐 저주를 주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걸 따라오겠어요. 이게 처음에 좋은 말한다니까요. 좋은 말. 그리고 복되게 하고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져 보세요. 3년 동안은 부자되게 만들어 줍니다. 아주 부자되게. 이단에 한번 빠져 보세요. 3년 동안 아주 부자 되고, 여기 처럼 행복한 게 없다고 그냥 완전히 들떠가지고, 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에한번 빠져보세요. 그런데 3년 지나보세요. 계속 물질 이 세어나가고, 가정 파탄 납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이 귀신들도 처음에는 작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막 처음부터 막 할렐리 안 되더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을 오늘도 갖기를 부지런히 노력하시며, 회개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네. 예, 바로 역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때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 조급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로서 차근차근차근 제목제목 하나마나다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해 가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과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여서 귀신이 역사할 통로를 다 차단해 버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